예,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주민들이 섭지코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산포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변경 승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난 16일에 마을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었고 19일에는 사업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자, 이쪽 뭐 어떤 일들일까요? 신양리 마을의 정광수 기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장 정광수입니다. 자, 이 섭지코지 일대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변경 승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일단 글쎄요,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변경 승인 중단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 변경 시행 고시한 것을 예. 그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예. 그 사업 계획에 보면 콘도3 건축 변경에 변경하면서 예. 그 사업 내용을 1.5개 이상 크게 그리고 또 해안 가까이로 예. 60m 이상 그 이격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바라보는 일출봉 경관을 완전히 가리도록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거는 아닌 모양이죠? 예, 예,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뭐 사업을 원래 또 우리가 그 이 휴닝스가 들어올 당시에 예, 예. 아마 신양이가 처음이 와서 우리는 환영했습니다. 이 사업을.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휴닝스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우리 섭지 상가가 장사가 잘 되고 주민들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예. 이제 환영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환영하다 보니까 이 그 당시는 보강이죠. 예. 그 당시는 보강인데 보강에서 신앙의 사람을 너무 무시했는가 완전히 섭지를 통째로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반발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찬성하시고 환영을 하셨었는데 예, 예, 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보니 이게 정작 마을에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예. 환경 그 마을이 갖고 있던 처녀의 그 환경도 좀 훼손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즉 말하면은 그 당시에 보강에서는 예. 지금 꿀떡 정치를 쓴 꿀떡 정치 무슨 말이냐면 예. 말로는 좋은 말로 하면서 예. 이 서류상으로는 야금야금 자기네 걸로 이제 해가는 거죠. 정말로면 그 뭡니까 그 저 해수 스파랜드나 예, 예. 해주 전망대 같은 거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와 보니까 돈 드는 것은 다 이제 채책해놓고 아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돈 많이 드는 것은 이제 취소하고 돈 안 드는 걸로만 돈 되는 걸로만 지금 자기네는 이제 도에다가 이제 그 요구해 가지고 예, 예. 서류상으로 이제 허가 받아가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완전 꿀떡떡입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예전에 그 사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반대하실 예. 것 같네요. 만일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또 이걸 알았더라면 또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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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 예.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업자 측인 지금 이제 휴닝스 중앙 제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입장문을 예. 발표했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마을에서 다시 또 재반박을 하는 입장을 내셨는데 예. 사업자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 연장을 했는데 지역 마을로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그것도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개발 사업 추진 경위를 보시면 예. 매해에 개발 사업 승인 변경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하겠으니 예. 뭐 마을로 협상합시라든가 어떻게 해주십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냥 갑자기 이번 2020년도까지 예, 사업을 하겠다면서 예.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니 우리가 이제 반박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예. 5년 동안 연장했는데 뭐 마을에 반대를 부딪혔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저희들도 억울하고요. 예예. 예. 예, 진짜 솔직히 좀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아마 뭐 도민카페나 이런 데 성명서 발표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셨던 모양이죠, 주민들께서는?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사람들이, 신입회사가, 예, 예. 이때 꾸준히 20년 동안 망하려고 상대하면서, 예.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애초에 예.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놨었는데, 그 다음에 사업 승인 변경을 계속 해가면서, 예, 변경을 계속 하자면서, 예. 이제 자기네가 돈 드는 것은 이제 제척하고, 예. 돈 될 것만 이제 그 사업 승인 받아라고 계속 일하니까, 예,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반박할 기회가 없어서 아, 예. 이 기회에 이제 대대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글라스하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예, 좀 예. 유명 건축물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이것을 설계하면서 예. 이게 하나의 뭐 상징 가치 되었는데 예. 이것도 마을에서는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예. 이 글라스하우스가 뭐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예. 건축 하더라도 예. 주변 환경과 조합해야 하며 예. 그 아름다운 그 일주문 경관을 가려서 지어진 건축물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졸속 작품뿐이고요. 예예. 글라스하우스 방문객 안에서 일출봉전 경관을 바라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유화해 버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은 사업자의 경관이 사유화이며. 예. 매년 섭지코지를 방문하는 이 몇백만이든 예, 예.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은 예. 그 협자 연대와 붉은 오름에서 바라볼 때 일초봉의 경관을 가렸기 때문에 예, 경관 보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런데 그 신앙리 주민들 입장에서 예. 이제 대대 손손 물려줘야 할 경관을 예예 예. 예 그렇게 지어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후손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될 저 이런 걸 물려주나 이런 생각이 좀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장님 그 이게 좀 애초에 저도 참 궁금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아까 예. 제주 도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셨었어요 아니 예, 섭지코지 예전 풍경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과 후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그 경관을 사유화했다 이런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이 지어지기 예, 예. 전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은 잘 모르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는 예. 처음에 우리는 이제 환영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리면서까지 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군요. 예, 예. 그 뭐 도에서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도 아, 이렇게 예, 건축물을 예. 이렇게 지을 거라고. 이런 건축물을 지을까 사업 계획 때라도 예, 예. 확실하게 설명했으면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반박했지만 예. 그 당시 뭐 사업 계획 설명하면서도 뭐 콘도가 뭐 객실에 맡기고 뭐가 맡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건축물을 지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뭐. 아. 네. 대강에 뭐 이제 건물이 들어선다 정도는 알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예. 가리면서 지어질 거라고는 예, 예. 생각도 못했고 예, 예. 지어지고 나서 막상 보니 그 경관은 다 사유화돼 버리고 예. 지역 주민들께서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예 예. 우리 그 섭지에 우리 신당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은 예. 그 붉은 오림이나 예. 그 봉화대에서 그 일촌을 바라보는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 예전에 그걸로 참, 예. 예 그걸로 딱 가려져 있어 가지고 뭐 이제는 갈수록 손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오히려 예예 예. 예 개발과 관련된 이익은 사업자 측이 다 가져가고 지역 주민들은 뭐 좀 예, 예. 공유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리고 지금 그 콘도스를 건물 짓는 것도 예예 예.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네 그 우리가 지금 말로는 그 붉은 오름이나 예 그 섭지 코지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무시하고 자기네 그 현재 콘도스리 그 지붕에서 예. 지붕하고 그 글라스 하우스하고 연관해가지고 그쪽만 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사업자 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관 도시 건축 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고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다. 또 그 높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높이가 뭐 10.7m에서 당초 10.7m에서 17m로 높아진 건 맞는데 실제 해발고도 상으로는 1m 가량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높이가 예.
그 평균 수명이든 아니면 지상에서 됐든 간에 예. 10.7m가 17m로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1m 나아져가지고 그 앞전에 계획하고 계획으로 예. 치면은 9.7m라는 건데 예. 아 이게 얼마나 계산법인지 굳이 예. 굳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지난 3, 4월달인가요? 예. 그 관광정책과 그 팀장님하고 예. 의회하고 그다음 마을레하고 그다음은 그 시닉스 총집인하고 예, 옷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예.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달라. 예. 그러면 시뮬레이션 준비는 되느냐 이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달라니까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예. 그 어떻게 걔는 이걸 믿습니까 지금? 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10.7m가 17m로 갔는데 기존의 10.7m보단 1m 내려왔다. 이건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찾아봤었는데 예, 예. 해안변 쪽으로 좀 건물을 당초 계획보다 당긴 모양이죠? 예, 그러면 부디 그 벽하고 해안변 예. 그 해안 도로까지가 100m도 조금 안 됩니다. 예. 거기서도 그 당시는 그런 말을 우리한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예. 어, 이게 보니까 이게 60m 이 바깥으로 나가면 예. 더 해안변으로 갑작 따라 붙는단 말인데 그러면은 경관은 더 해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예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언덕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예.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뭐 해안변이나 일초봉을 안 그래도 그 글라스하우스 때문에 경관을 해치는데 이것 때문에 경관을 해친다는 건 이제 그 아까 말한 봉수대에서나 예, 예. 그 붉은 우림에서 바라보는 그런 경관을 일체 없애고 예, 예. 자기네만 그 경관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 시뮬레이션 요청했고 해주겠다는 말씀도 들으셨던 거죠? 예,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있느냐 있다고 해줄 거냐 아니면 해준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도청 관계자도 같이 있을 때 했던 말입니까? 예, 그때 도청 관계자도 우리가 말로니까 도청 관계자가 그쪽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있으니까 예. 자기는 분명히 있다고 하고 또 팀장님이 예. 있다고 그러고 뭐 해주라니까 해주겠다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예, 예.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휴닉스 쪽에도 예, 예. 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이제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예. 좀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들을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휴닉스 중앙 제주에서는 조금 좀 억울해하는 그 좀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역 예. 마을회에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하면서 예. 그 사유가 예. 사업자 측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상가 신축 요구도 접수해서 협약서를 정식으로 마을회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사회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는데 예. 마을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협약서라는 말은 예. 한번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는 A하고 B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 어떤 협약을 하거나 의논해가지고 서로 좋다고 해서 사인하고 이제 일부씩 갈라앉는 게 협약사입니까? 즉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마을회랑 그렇죠. 얘기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예. 보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협약사는 말이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A하고 B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 서로 협상하고 협의해서 예. 그 서로가 뭐 사인을 하든 도장을 하든 찍어서 일부씩 가져앉아가지고 영어는 게 협약서인데 예. 이거는 협약서를 자기네가 우리한테 보냈다는 말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 나왔습니까? 예,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서 예. 확약서라는 게 한번 왔었습니다. 확약서. 예, 예. 확약서. 예. 지금 섭지 상가를 이제 건축물을 지어주고 이제 그 건축물만. 예. 땅은 말고 건축물만 식량리에 기증하겠다. 아, 예, 예. 예, 이게 이제 확약서의 내용입니다. 예. 영구지상권이네요. 예. 예, 예. 그 우리는 그러면 땅은 나중에 뭐 20년이든 조금 줄인 척 하다가 자기네가 법적으로 이 땅 사용료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아, 예, 뭐, 예,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하약서를 이제 인정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아, 예, 예. 서로 간에 도장은 안 찍으신 거네요 보니까. 예, 화약서에 대해서 화약서는 그냥 안 찍었죠. 뭐 협약해야 도장 찍죠. 화약서에 도장 찍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협약서란 말이 이거
지각선이 다섯 명 얘기지만 그쪽하고 우리하고 은연해가지고 도장 찍고 서로 일부씩 가진 게 세박서인데 여기서는 세박서를 우리한테 보내줬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자신에게만 얘기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데 자 일단 그 마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휘니스 중앙 제주에서는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럼 그 입장문이 나오고 난 뒤에 마을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후에 16일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래요? 예, 아직까지 그 없어가지고 오늘 오늘 그 제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장하고 또 그 우리 의원님 한 사람 저 같이 가서 직접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고 이제 말했고 가보니까 그 저 총집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과장님만 만나가지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앞으로 좀 우리는 뭐 얼마든지 그 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니까 만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왔습니다. 뭐 해당 과장이랑 만나셨다고 하니까 책임 있는 말은 해주진 못했을 거고. 그렇죠. 그는 우리 말만 들어가지고 자기 도겸이 신저 그 총집인한테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원래 계획, 그 변경되지 않은 원래 계획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 마을회에서 여태까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헌하는 신용만에 같이 제대로 된 공헌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된다면은 마을회 측에서도 협조할 그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포제 때라든가 체육대 때 뭐 그 참석하고 뭐 했다면서요. 했다는데 그 말에 맞습니다만. 그 말에 맞는데 우리도 신앙이 마을 사람도 포제할 때는 그 신앙이 마을을 위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여기 뭐 누구든지 간에 뭐 동네 상가고 잔치 때 가가지고 부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고. 그거를 너무 크게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업무를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앞으로 좀 진행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양리 마을회 정광숙 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